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고양시 정에 공천받은 김용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국민의힘 고양정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점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고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를 임해서 필승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계신 김연아 후보께서 정말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힘 결정에 전적으로 승복하시겠다는 고마운 말씀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진행하여 이 민주당의 막가빠시 공천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히 저희 고양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고양시 전체에 대한 선거 전략을 새로 설정하면서 거기에서 불가피한 변경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마지막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 갑자기 공천돼서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당황스러운 거에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사자인 김연아 후보가 이미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것이 번복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김연아 후보께서 저하고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김연아 후보께서 깨끗하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결정에 따르는 걸 넘어서 자 이제 본인이 하는 대신 새로운 김용태 후보가 반드시 고양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김연아 후보께서 제 선대 본부장을 전격적으로 맡으시고 이 선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선거운동을 저하고 같이 해주시기로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인이 사용하던 선거사무소 그리고 본인을 따르며 본인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해왔던 일체의 모든 조직을 하나의 손실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인수 인계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난 연후에 바로 저하고 김연아 의원께서 국민의힘 공관위에 찾아가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공관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정치를 꽤 한 셈이지만 이런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잘 압니다. 당사자인 저도 이럴진데 김연아 의원 심정을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김연아 의원께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절대 질 수 없다. 특히 12년 동안 단 한 석도 나오지 않았던 고양시 전체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이 말에 정말 저도 마음이 묵묵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연아 후보 손잡고 끝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 눈물과 피와 땀을 고향정에 뿌려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김연아 의원의 숭고한 결단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김연아 후보에게 앞으로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인생 가는 길에 큰 축복과 행운을 빌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 눈물이 마르기 전에 그 눈물을 삼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저에게 고양정에서 싸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고양정에서 우리 당이 이길 기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김용태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국회의원, 비례의원 지낼 때 김용태 의원께서 사무총장을 하실 때였습니다. 저에게 뜬금없이 고향 정으로 가라고 제안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뜬금없었지만 그 말이 예언처럼 저는 정말 일산 서구 고향정에 왔고 한 번의 선거와 4년간의 원외 경험을 가졌습니다. 제가 일산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고 또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싶은가 이병규를 통해서 많이 고민했고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물론 국회의원이 돼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산에서 민주당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저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쉼없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에 삼선의 경험 또 저를 품어주시고 저에게 와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신 김용태 후보의 정치적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일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이 승리하면 반드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결의 또 저의 목표가 이번 기회에 김용태 후보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산 주민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똑같이 김용태 후보에게 보내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김연아 국회의원 만들기가 아니라 일산의 승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당부드립니다.